이수빈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저는 사실 이걸 하기 전에 태어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는 것도 처음이고 사진을 찍는 것조차도 제가 아시잖아요. 싫어하는 거를. 근데 이거를 하기까지가 용기가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 문제를 주시고 저는 답변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와 누구랑 대화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에피소드도 있지만 저는 뭐 일단 좋다 나쁘다보다 느낌은 너무 감사할 정도로 나 이거 하길 참 잘했어. 그러면서도 나 무당 맞아. 내가 속으로 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나 이말빨이면 이미 장사를 해먹어. 오시다 가시다 말씀 마시고 한 마리만 잡숴봐도 할 수 있었어. 이런 게 느껴져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또 이렇게 이미지가 나가면 나는 앞으로 처세술이라는 거나 또 얼굴이 나가잖아요. 또 내 얼굴이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름과 명패가 나가니까 정말 욕심냈던 돈을 없는 분한테는 조금 더 덜 받고 있는 분한테는 많이 뺏자 이겁니다. 그냥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 예, 근데 진짜로 저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편안했어요. 저는 유튜브를 정말 내가 이걸 하면서도 안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인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거 안 보면서 한다는 게. 또 어떤 분들을 좀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하는 거 있습니다. 누굴 찍기는 좀 그렇고 뭐 찍을 분들도 없죠. 다 나보다 나으신 분들이고 더 잘하시는 분들인데 또 그분 생각과 제 생각이 그분들 생각이 틀리고 나 생각이 또 맞다는 없어요. 그분은 그분들의 실력님 뜻대로 저는 저대로 뜻대로.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조언 하나 해주고 싶은 건 애동제자님들한테 기도하면 어떤 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맹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제자가 되기는 힘들게 제자가 됐지만 정말 승질급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설탕을 손님이 와서 설탕 프린커피가 아니라 설탕을 타서 커피를 타주려고 하는데 이빨로 내가 승질이 급하니까 물어 뜯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빨로 물어 뜯다 보니까 찢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중엔 구멍을 요만큼 뚫어서 내가 이렇게 딸다가 컵을 보는데 그래 언젠간 채워지는데 왜 내가 이러지 왜 그랬지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은 정말 어떤 말을 안 해도 내가 걱정 마라 하세요 본인이. 나는 항상 그러고 살았어. 우리 할머니 걱정 말래. 걱정 말래.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제가 그랬어. 할머니 개뿔 맨날 걱정 말아야 되니 쌀 떨어져 못 떨어져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랬는데 지금 정말 잘 될 거야.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집을 사서 있고 어느 날 또 집을 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옥수를 가르는 것도 축원하는 것도 매일 무한 반복에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즐기세요. 할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애동제자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